존경하는 종로 주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기호 2번 황교안 후보가 존경하는 주민들께 대한민국의 갈 기회가 종로 발전, 대한민국 발전에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종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하루 제가 목을 너무 썼더니 그냥 금방 잠겨버렸어요. 오늘 살살 얘기해도 되겠죠? 살살 얘기해도 다 알아들으시겠죠? 참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힘든 삶을 사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들었던 때를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우선 경제가 다 무너져갔죠.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구석이 보입니까 여러분? 저는 아무리 봐도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도 대통령이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듣고 그래야 하는 말을 하는지 몰라도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더 속 터지시는 거죠. 지금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러고 있는데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참 참기 힘든 말입니다. 우리 국제 관계가 나빠지고 있는데 국제 관계가 좋아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평화롭습니까? 북한이 지금 미사일 쏘아댄 지가 바로 얼마 전인데 우리가 평화롭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평화가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속 터질 일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누가 지켜줄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우리 국민들이 속상하지요? 마음 상하시죠?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사실만 하십니까? 제가 준비한 쪽지 어디 날라갔네요. 이 정권을 여러분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이 정권이 어떤 정권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폭망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불과 2년 만에 우리나라가 망해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3년이 다 되옵니다만은 3년 되면서 야 이러다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냐 이런 걱정을 하실 정도로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경제가 무너진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선 우리 성장률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작년에 성장률이 딱 2%예요. 그런데 이거 억지로 부양해가지고 2% 맞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가 재정 투입하고 지원해가지고 만든 것이 1.5%, 그리고 우리 경제가 움직여가지고 만든 것이 0.5%, 합해서 몇 퍼센트라고요? 2%인데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2%도 안 되는 성장을 이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역사상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IMF 때, 금융위기 때 이럴 때 어려움이 있었지 그거 빼면은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경제 다 망해가고 있는데 이 정부는 잘 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뭡니까? 일자리가 없어지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기업이 일을 잘 할 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짐으로 제일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들의 아들, 우리의 딸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일자리 못 찾아가지고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보기 안타까우지 않으세요? 우리 애들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우리 일자리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 하고 있어요. 정부의 일자리 통계를 보면 일자리의 대부분은 단기 알바 자리입니다. 맞습니다. 단기 알바 자리가 몇십만 개 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늘었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던 일자리가 단기 알바 일자리입니까? 아니요. 정말 젊은이들도 일하고 싶은 좋은 일자리 찾고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젊은 일자리 30대 40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알바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고용이 정말 폭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다 망해가고 있어서 외국도 우리 경제를 이제 평가 절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고집한다고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평가를 나쁘게 하기 시작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경제의 미래가 이제 과연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건가, 계속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건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보가 무너진 것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테니까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우리의 국방력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고 북한의 핵능력은 점점 더 고도화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미사일 왜 쏩니까? 북한이 미사일 왜 쏠까요? 위협하느라고 맞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냥 단순한 위협이 아니에요. 돈 없는 나라, 가난한 나라, 북한이 왜 자꾸 이 핵 미사일을 발사하느냐? 미사일을 점점 더 고도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사일을 고도화한다는 게 뭐냐? 멀리 쏘다가 또 타겟형으로 우리 서울을 향해 쐈다가 또 대구를 향해 쐈다가 거리를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위난 시에는 우리를 바로 타격할 수 있는 이런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높이 쏘면 우리가 미사일로 또 요격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낮게 빨리 갈 수 있는 이런 로봇을, 그런 미사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 방어망으로 막을 수 없는 이런 낮고 빠른 이런 미사일을 준비하는데 이거 북한이 왜 그거 할까요? 유사시에 우리에 대한 공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국민들은 미사일을 발사해도 이제는 그냥 관심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또 쐈거니 또 쏜 것이 아니라 더 고도한 겁니다, 여러분. 북한이 뭐 돈이 그래 많아가지고 연습으로 쐈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가 안보가 튼튼합니까? 이 땅에 평화가 왔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정권의 폭정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황교안! 막아내는 방법이 바로 우리의 힘을 모아서 이번 4.15 총선에서 우리가 압승하는 것입니다. 황교안! 힘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꿈꾸던 살기 좋은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당면 과제는 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는 거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는 이제 종로니까 종로 지역에 맞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창신동에는 많은 봉제 공장이 있죠. 가보셨습니까? 저도 봉제공장 많이 가봤습니다. 구석구석에 숨겨진 공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는, 밤 9시 10시에 가봐도 그래도 일들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일하시냐 물어보니까 내일 아침에 납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새벽에 3시에 4시에 납품해야 되니까 밤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분들 일하시는 모습 보니까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저희 미래 한국당은 이 봉제 특구를, 봉제산업 특구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봉제산업이 제2의 봉제혁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봉제산업이 이 지역경제를 견인했었죠.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시들어가고 있는데 봉제산업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봉제산업 특구를 만들어서 새 시대에 맞는 봉제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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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 창신 또 숭의 지역의 수건사업 중에 하나가 도시 재생산업, 도시 재개발 산업, 그렇죠? 그런데 원하는 분도 있고 원하지 않는 분도 계시죠? 원하는 분들은 강렬하게 원하시는데 또 원하지 않는 분들은 해선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런 사정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세요? 창원 아니 저 뭐예요? 숭의 또 창신 이쪽에는 이게 핫 이슈입니다. 아까 봉제 공장들도 아주 난립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러면 나는 어디 가서 일하냐 이래가지고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은 안 하는 맞춤형 도시 개발사업, 맞춤형 도시 개발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관점은 중요한 관점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런 노력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관점은 뭐냐면 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게 재생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손해보고 어떤 분은 유익한 도움이 된다면 이게 갈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맞춤형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원하는 곳은 도시 개발을 하고 또 지금 원하지 않는 곳은 또 나중에 하고 이렇게 맞춤형으로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지금 이 지역에 여전히 부족한 게 주차시설 아닙니까? 주차시설 지금 주차시설 충분합니까? 도시가 살아나려면 주차 공간이 잘 확보돼 가지고 오고 싶은 사람 다 와서 차 대고 충분하게 일할 수 있게 이렇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특히 이 숭의 지역 또 창신 지역 도시 지역 안에 주차시설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목 골목마다 찾아서 지금 쉬고 있는 공간들 잘 활용을 해가지고 골목 골목형 주차시설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오는 분들 편하고 또 주민들도 편하고 주차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이런 주차 행복 도시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우리가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 지역의 환경이 확 바뀌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도 5월에 추진해봤지만 잘 안 됐던 일이고요. 또 봉제산업 개발도
오래 추진해봤지만 잘 안 됐습니다. 이제는 새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새 길을 찾기 위한 노력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우리 이 지역을 바꿔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겠습니까? 상신과 숭의를 바꾸겠습니까? 우리 종로를 바꾸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바꿔야 우리가 삽니다. 바꿔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정부의 경제 실정, 소득주도 성장, 잘못된 경제 정책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바꿔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곳에 모인 것이죠. 바꾸는 그 투쟁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이제 4월 15일 총선이 목전에 왔습니다. 이 총선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서 이 문재인 정권을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힘을 보아 주시겠습니까? 같이 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종로의 경제를 우리가 살려내겠습니다, 여러분. 황교안! 황교안! 종로를 살릴 인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생각이 달라요. 종로를 살릴 인물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종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선두에 제가 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로를 바꾸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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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황교안 후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황교안 약속합니다.